황도리의 여름은 지푸른 실록으로 가득하다. 김충식 화백은 그 푸르른 자연처럼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다른 이들에 비해 상당히 늦은 늦깎이 화가다. 그는 교대를 나와 오랜 시간 교사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열망은 뒤늦게 그의 인생길을 바꾸게 했다. 학교 선생님이 학교 대표 선수를 길러가지고 미술대회 내보내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선생님한테 근데 시골에서 돈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청주에 가서 제가 우리 시골이 보은인데 충북 보은에서 청주 사시던 그 도청소재지에서 사시던 선생님이 자기 집에 가서 물감을 사오고 그걸 가지고 날 가르쳤어요. 그래서 미술대회 나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싫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공부를 내가 잘했어요. 뭐 반에서 1, 2등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환쟁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졸업할 때 다 태워버렸죠. 화구를 다 태워버리고 절대 그림을 못 그리게 해서 중학교 때 미술반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나는 그림이라는 건 나는 정식으로 뭐 학원 다녀서 배워본 적도 없고 실제는 그림을 그렇게 돈 들여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마음속의 열망. 그것은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버리게 만들었다. 미대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 뒤늦게 직업 화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 그것은 상당한 모험일 수밖에 없었고 주위 사람들은 당연히 모두 그의 결정을 반대했다. 특히 아들을 교사로 만들었던 아버지의 실망은 더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활짝 핀 꽃들처럼 그림으로 그 아름다운 세계를 꽃피우고 싶은 그의 열정은 미친 짓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혼 전 사귀던 지금의 부인에게도 교직을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나는 이제 가난한 화가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럼에도 같이 갈 수 있다면 결혼해달라고. 그는 생각했다. 난 화가가 되려는 게 아니다. 단지 그림을 그리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 대화라는 제목을 붙인 이 그림처럼 등 돌린 이들에게서 온 것은 냉담이었다.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린 이들도 인정받기 쉽지 않은 냉정한 화단. 사람들은 그의 열정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고 뒤늦게 그림을 시작한 그의 그림을 그저 취미 활동으로 조만간 포기하게 될 길로 생각했다. 시작만 할 수 있다면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냉정한 현실 앞에 그는 수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내가 재능이 없는 것인가? 김충식은 자기 재능에 대한 회의, 의심을 갖게 되고 그것은 분노가 되기도 했다. 인정받고 싶다. 좋은 작가가 되고 싶은 욕망.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발한 무언가를 찾아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를 지치고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 전에 이제 서울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막 뭔가 내가 이제 뭐 투쟁을 하듯이 그림을 그려야겠다. 정말 훌륭한 화가가 돼야겠다. 또 뭔가 나한테서 정말 보란듯이 이 멋있는 그림을 그려내야겠다라든지 명작을 그 좀 그려봐야지 뭐 이런 욕심에 쌓여 있었는데 늘 괴로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지 않거나 틀에서 못 벗어나거나 이런 고민에 빠질 때 내가 미치는 거죠. 그림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예 생각에서 이렇게 헤어나죠. 그런 창의적인 그런 생각이 새로운 발상이나 이런 게 안 떠오르고 또 막 지치고 그러죠. 그러면 뭐 화구를 다 태워버리고 다시는 그림 안 그려야지.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식구들 때문에 이걸 더 해서는 안 되겠다. 하지만 그가 가족들의 미안한 마음으로 포기하려 할 때 오히려 그를 이해해주고 힘이 되어준 것은 가족들이었다. 그림을 이제 다시는 안 그려야지 했다가 또 뭐라 그럴까 무슨 뭐 좀 연마살이라고 그런 것처럼 이게 아주 뼛속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다시 버릴 수 없는.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보통 사람이었다면 포기했을 힘든 시간. 뼛속까지 사무친 그의 그림에 대한 열정은 다른 이들보다 더한 노력을 하게 했고 그의 노력은 점차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3년 집을 방도리로 옮기면서 화가 김충식의 작품 세계는 완성되어 갔다.